신희와 최성국이 주연을 맡은 영화 구세주에서 신희가 맡은 역할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모델로 했다고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제작사인 CY필름 관계자는 2년 전 영화를 기획할 때 검사와 같은 전문직 여성들의 남편은 과연 어떤 삶을 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당시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강금실 장관의 이야기에서 소재를 얻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영화 구세주는 강력계 여검사와 바람둥이의 남편의 사랑을 그린 코믹 멜로 영화입니다.